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이 작년 말에 3대 개혁, 네. 교육, 노동, 연금 개혁을 추천했을 때 드디어 깃발을 들었다. 네. 제가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예, 그리고 당시에 그 화물연대 파업에서 원칙적인 대응이 이 지지율 하강을 막고 상승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주 52시간 개편안, 네. 마치 주 69시간제가 생긴 것처럼 되다 보니까 이게서 굉장히 오히려 이게 지지율을 떨어뜨린 요인이 됐어요. 네. 이게 그 이게 왔다 갔다 지금 이제 너무 혼란이 있다. 이 기다 아니다. 뭐 대통령실하고 노동부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다 이게 사람도 혼동스러워요. 네. 도대체 뭐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된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부족함이 있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족했던 점들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노동시간 내에서 유연화 정책으로 일이 몰리기 때문에 충분한 일을 하고 그다음 그 늘어난 연장근로만큼 충분한 휴식을 주고 휴가를 주는 정책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인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오인됐던 측면들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다시금 되짚어봐야 된다는 전체적인 공감대가 쌓여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현장에서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의 오해가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데 일하고 그러면 일한 만큼 충분한 휴식 휴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연차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게 예. 되는 노동 현장의 문제를 과연 이번 정부의 정책에서 짚어봤는가에 대한 따가운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다시금 그 문제를 되짚어보고 있다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하신 그 60시간 상한선 예. 캡에 대한 발언은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에서 시작됐다고 봐요. 제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대변인 활동으로 쭉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게 되는 또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이 노동 유연화, 노동 시간에 관한 유연화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자칫 너무 많은 시간들을 과하게 이 노동에 투입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이거든요. 네. 이걸 이제 중간에 전달하는 이 대통령실의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이런 잘못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이른바 MG노조, 네. 새로고침 노조와 저희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 대통령실의 일부 청년 참모들, 그리고 이 고용노동부의 일부 관료까지 나와서 같이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소통에서 비롯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른바 이 책상머리에서 만든 정책을 이게 우리가 만든 완벽한 정책이니까 밀어붙이고 추진하겠다가 아니라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충분히 귀담아 듣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현장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전철을 답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동산 정책인데요. 네. 한번 부동산 정책을 내고 잘못된 상황에 대한 전문가 지적이 있습니다. 조금씩 고치면서 계속 정책들을 내고 26번이 넘는 그렇죠. 부동산 정책을 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갔고 여기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물음에 정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귀를 막고 본인들의 생각이 많다고 직진했거든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아직 시작되기 전 입법 예보 기간인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책적으로 소홀함이 있었다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더 완성된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솔직함을 보여줬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과 자세로 엄밀성 있게 더 보완해서 좋은 정책 꼭 마련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MZ세대 노조랑 간담회를 한다 했잖아요. 네. 중장년 노동자들이 우리는 노동자 아니냐고. 아니, 당연히 같이 만나서 예, 이야기를 할 거고 새로고침 노조에서도 우리가 MZ세대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도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그 MZ세대를 80년대생이라고 엮어서 간신히 끼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어찌 보면 과거로 치면 중년이죠. 예. 40대. 그러니까 그렇죠. 청년, 중년 할 것 없이 산업 현장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기 위한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아마 전당대회 우리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으니까 예, 상당히 축하를 아까 해드리고 했지만 좀 씁쓸했어요. 이번 전당대회가. 그리고 뒤에 끝난 다음에
어쨌든 삼자변자 겹쳐서 그런지 컨벤션 효과도 네. 당 지지율에서 어쨌든 전체 흐름으로는 좀 하강되는 게 나타났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죠. 예를 들면 전당대 이후에 네. 컨벤션 효과로 더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났었는데 그 이유가 너무 전당대에서 그 윤심이라는 키워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했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뭐 본인이야 뭐 대선 때부터 워낙 최측근을 했으니까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예, 예. 뭐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함께 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됐다 보십니까? 일단 당원들이 왜 그토록 이번 대통령 전당대회 국면에서 예. 안정적인 지도부를 뽑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가를 먼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기적 같은 정권 교체를 0.73% 차이로 우리가 만들어냈죠. 예. 그럼 힘 있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두 한뜻으로 집권당이라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더군다나 여소야대 국면 아닙니까? 국회의석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 예. 언론 환경을 비롯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크게 우호적인 대외 환경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당내 구성원들이 함께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고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게 저는 정당 정치 기본 요체라 보는데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각종 갈등, 불안의 소지 속에서 지난날 있는 그대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법적 다툼까지 갔던 것 아닙니까? 네. 같은 상황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마음들이 굉장히 깊게 나타났고 이건 단순히 윤심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집권당으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라고 하는 목소리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선거 때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얘기했던 건 다양성의 말씀을 주시니까 다양성 중요합니다. 존중합니다. 다만 질서 있는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 질서가 서 있지 않는 목소리들이 중구난방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메시지들에 대해서 아니, 집권당이 저기 절에 갖고서는 무슨 국민께 신뢰를 주겠냐 라는 목소리가 100%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안정적인 틀에서 국민께 신뢰를 주기 위한 안정성을 담보하고 그 다음 다양성을 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질서 있는 다양성 후자에 관한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같이 젊은 정치인들에게 요구되는 과제이기도 해서 한번 제대로 네.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30년간 쭉 90년대 초반부터 쭉 봐왔는데요. 그저는 자취하고서라도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당 지도부의 구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고 질서 있는 다양성도 중요한데 이번 선전대의 과정에서는 너무 대통령실의 그 개입이 거칠었다. 그리고 또 너무 표면화됐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 영역에서는 조금 조용하게 서로 간에 예를 들면 막 눈빛으로 통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네. 아니 정무수석에 국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쓰고 이런 모습들 예를 들면 실제 전당대회에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거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이 너무 거칠었다. 이게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대통령실은 비서잖아. 비서. 네. 비서는 대장. 자기 대장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게 비서들입니다. 이게 윤 대통령께서 검찰을 26년 검찰총장을 하다 보니까 이 조직의 효율성 그렇잖아요. 상명하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일심동체 이걸 하시다 보니까 당도 좀 그런 식으로 이 정치권력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가 이것도 우려가 됩니다. 이제 그런 우려를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결국 유권자의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들이 너무 거칠거나 혹은 민주적 질서를 위배했거나 이 내용에 통한 반작용이 나왔다면 다른 방식의 선택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죠. 아. 하지만 80만이 넘는 책임당원에서 40만이 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거기에 과반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는 과반이 넘는 선택을 통해서 김기현 체제가 출범했고 전당대회로 통해 출범된 지도부에 대해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70%가 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만족한다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전대 과정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 좀 아쉽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좀 조정,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들도 저희가 귀담아 듣고 하나 둘씩 앞으로 있는 총선을 앞두고 조정해야 될 게 뭔지를 고민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제 이 지도부가 얼마나 건강한 당정관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힘있게 성과를 내겠는가가 핵심인데요. 김기현 대표도 당이 정책적 주도권을 갖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당이 해야 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거기에 대한 우려들 최대한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할 겁니다. 예, 다음 질문은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 예. 현재 국힘의 집권 여당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뭐 김기현 대표로 안 지 오래되고 그분도 자기 소신껏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서 저는 뭐 그냥 누가 이야기하지 여의도 출장 소장으로서 네. 만족하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정치도 안 할 사람으로 네. 저는 굳게 믿고 있고 자기와 통화 속에서도 그래 들었어요. 예. 그런데 자 어쨌든 대통령이 바라보는 여의도 정치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바라보는 여의도 정치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큰 범주로 본다면은 그러면 뭐냐면 지금 지도부에서 정치를 갖다가 다시 복구시키고 집권 여당 내에 이 전체적인 어떤 그 구도에서 이 지금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예를 들면 정치의 영역을 다시 되살려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면에서는 보완해 줘야 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살아온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쉽게 탁탁탁 이루어졌는데 정치는 복잡하잖아요. 말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역할이 현 지도부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보는데 지금 최고위원도 다 친윤 지도부다. 이 당직자도 다 친윤 이 당직이다. 이러되면은 누가 말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친윤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사실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당 정치의 기본 요체, 정당이라고 하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집단의 무리들이 모여서 정권을 획득하고 그 이상과 주의를 펼치기 위한 겁니다. 어렵게 획득했던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고 이 정부를 성공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의 결사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윤석열 정부 그 힘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전부 친윤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태용 의원이 친윤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인간관계가 있을까? 제가 옆에서 가까이 봤을 때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리고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인간관계 사실 모두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얘기했다 그래서 언론은 편의적인 친윤이라는 프레임을 가둡니다만 예를 들어 저더러 친윤이라 그러면 부인할 길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예. 대통령 선거에 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런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하겠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친윤 일색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심을 잡는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님과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일부 당직에 임용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주류의 목소리뿐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 당과 이 정부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갈등을 겪었다고 얘기하는 나경원 전 의원의 대변인으로 수차례 얘기했던 김민수 전 위원장 같은 경우가 이 당의 대변인 스피커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3명 중에 2명인 윤희석 대변인과 김혜령 대변인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 때 발탁이 됐던 대변인들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시 김종인 위원장이 추천이 있었던 이른바 김종인 위원장의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정치를 했다는 이유로 배척하거나 이 당에 함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능력이 담보되면 각자의 역할과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힘들을 실어주는 것 그게 저는 저희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서 예. 국민들께 집권당으로서 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나 둘씩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누군가의 사람의 친소관계, 이념적인 거리 이런 거를 떠나서 일과 능력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아까 지금 이 김기현 당대표인 게 53%입니까? 네. 네. 어쨌든 그 47%가 나머지가 네. 다른 후보를 지지했잖아요. 비주류가 47% 같으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럼 이 비주류에 대해서 지도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일단은 안철수 후보에게 선택된 표 같은 경우는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해서는 저는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그렇겠죠.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있게 되는 정부를 비토하면서 나왔던 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중도 외연 확장, 수도권, 그리고 지난 선거 동안 있었던 단일화에 대한 높은 평가 이런 데 몰렸던 표기 때문에 네. 저도 주변에 보면 당대표 안철수 뽑고 최고위원 저 뽑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 그래요? 이건 다 교차 투표들이 얼마든지 진행됩니다. 우리가 지방선거를 보면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을 찍고 구청장은 민주당 청장을 찍어요. 시의원은 국민의힘 찍고 정당도 교차 투표하는 세상인데 이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귀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기대됐던 모습들까지 다 끌어내서 수도권 총선 승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확장해가는 거 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남는 게 이른바 천하 용인 후보들에 대한 아, 얘기까지 예, 예. 남게 되는데 각자 갖고 있는 좋은 면들이 많아요. 예. 천하람 후보는 우리 당의 불모지인 순천에 가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있고 예. 이기인 후보 같은 경우는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으로 가서 활동했던 좋은 청년 이 동량으로서의 그릇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천하용인이라고 불렸던 후보들의 거친 메시지가 이른바 그 간신배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뭔가 이 국정운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메시지들 특정 정치인의 퇴출을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거친 이 분열의 정치 이런 면들에 대해서 당원들의 걱정이 꽤 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가상의 적을 설정해놓고 이걸 때림으로 인해서 이 비토 정치의 반사익을 얻겠다는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긍정적인 큰 정치의 그릇이 아니라고 봅니다. 애석하게도 이번 천하용인이 보여줬던 전당대회 담론은 이런 비토 정서에 기댄 정치였고 그 이준석 전 대표도 나와서 그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 당에서 나름대로 역할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었고 또 거기에 대한 역량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비토적인 정서에서 좀 벗어나서 벗어나라. 내가 이 당과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체 발광의 정치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빛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질 거다 생각합니다. 그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 아, 이런 거네요. 네. 자, 이 국힘에서는 이제 내년 총선에 공천이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 보수 정당이 계속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게 공천이잖아요. 네. 바로 지난 총선도 그랬고 그 저지난 총선도 그랬고 공천 때문에 당이 예를 들면 이길 수 있는 선거도 치고 네. 당 그 결집도 분열돼 버리고 이랬거든요. 이번에도 예를 들면은 뭐 한간에는 검사 출신 50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게 전부 다 뭐 이 명단들이 뭐 이렇게 뭐 옛날에 보면 선거 때문에 살생부도 네. 막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공천 기준과 공정한 공천에 대해서 지난 민주당이 선거했던 이겼던 게 1년 전에 그 오픈을 했어요. 네. 공천 룰에 대해서 그럴 의도는 없습니까, 의향은? 그건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에 그렇죠.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데요. 네. 분명한 건 우리는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해야만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를 성공하기 위해서 이 기울어진 국회 추를 바로 세워야 되고. 힘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네. 성공한 정부를 담보하려면 무조건적으로 과반의석 확보라고 네. 하는 절대절명의 숙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수도권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네. 제가 있는 광진 갓같은 지역이 네. 전형적인 캐스팅 모터 지역입니다. 그걸 이기기 위한 공천이 가장 제일로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럼 공천의 기본 원칙은 누가 뭐래도 이길 수 있는 후보 당선 가능성. 그리고 당선 가능성을 가장 마지막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후보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천 하나 두 개에 대한 이 일들이 주변에까지 여파가 쫙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공천으로 인해서 주변에 악영향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공천 이런 기본적인 대원칙들은 일단 서 있고 공통의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또 시기시기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전략들을 수립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주신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선거를 오래 앞두고 있는 때에 무슨 뭐 민주당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총선 공천에 TF를 만들고 선거 때가 되면 총선 기획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고. 그런데 그런 걸 백날 만들어서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에 꾸러지면 앞에 있었던 얘기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나타났거든요. 일단 굉장히 예민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미리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대원칙의 전제하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상식과 공정 그 기준점들에 대한 큰 원칙을 바탕으로 저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수도금이지만 하나의 그 뭐 팁을 드리자면은 96년도 신한국당이 네. 최초로
그 보수 정당에서 수도권을 이겼어요. 이긴 그 이 근본적인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당선 가능성으로 네. 계속 여론조사를 붙여가지고 이길 사람들을 네. 계속 이렇게 공천에서 이렇게 유리하게 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당선 가능성 하나만 보고 간 거지. 요즘 같으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절대적으로 예. 승리 확률을 높이는 일 꼭 하겠습니다. 자, 지난 전대에서 나왔는데 수도권 승리 꼭 이겨야 된다 했는데 뭐 그 말할 나이도 없죠. 그런데 중도층 문제 이번에 당원 100%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럼 국민 지지하고는 물론 거기는 민주당 지지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예. 이 지지율이 이제 당대표 후보들 지지율이 달랐지만 중도층으로 오더라도 현재 당대표 그 이 지지율하고는 이 달랐거든요. 후보들 간에. 저는 국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 숙제가 중도층 수도권 중도층 민심을 어떻게 받아왔느냐. 네. 본인이 이제 그걸 딱 본인 지역구에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살아야 예. 당도 살고 과반을 속 확보니까 예. 저 같은 지역구가 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수도권 전체가 삽니다. 그게 예. 제가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에 출마했던 이유고 당원들께서 저를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요. 예. 현 정부가 저는 거시적인 방향성들을 잘 잡아서 예. 뚜벅뚜벅 걸어가고 또 기울었던 과거 정부의 문제들도 하나씩 바로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요한 건 이제 집권당이 됐고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한 지금까지는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나름대로 시동을 거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 1년 동안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적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이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번 지도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그 내용들을 공약으로 이야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년 총선 전까지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 성과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이 정부가 바뀌니까 실질적인 내 삶의 변화들이 생기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정치 효능성을 체감을 하고 하지만 시행령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아, 의석수가 부족하니까 정작 법을 바꿔서 해야 되는 일이 여기서 걸리는구나라는 것들을 중도층이 체감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나오게 되는 여의도의 많은 메시지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거의 뉴스의 절반. 또 절반은 이제 이른바 외교적인 문제나 범국가적인 아젠다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 삶에 꼭 와닿을 만한 미시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예, 소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게 남은 1년 동안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이슈들로 국민들 마음을 흔드는 게 조금 시간을 쓰기 이제 짧게 이야기해 네. 주면 좋은데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국힘이 내년 총선을 갖다가 낙관적으로 보는 건 큰일 날 일이다. 당을 네. 망하는 길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어째 보십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은 최약체다.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를 거란 생각을 하면 오산이고 전혀 그럴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언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실질적인 대표 리더십이 교체되는 상황들을 가정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누군가가 야당의 당수로 올라오더라도 거기에 대비해서 훨씬 국민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집권당의 실력을 보여준다는 마음가짐으로 선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선거 때 보면 제가 경험해보면 경제가 당시 경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네.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 이 당락이 좌지우지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외부 환경으로 봤을 때 지금 매우 어려운 걸 누가 두말한 아니 있겠습니까? 예. 특히 코로나 3년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민생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수치가 높았는데 코로나가 끝나는 무렵부터는 이 인플레 때문에 고금리로 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의 외부적인 요인들은 내년도까지 쉽게 국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그래도 정책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어제도 이제 김기현 대표가 서민금융을 찾으면서 그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보는 거거든요. 경제가 사람의 노력보다는 전체적인 환경으로 한 번에 좋아지기 어렵다면 정부가 실력 있게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역할 다하는 모습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당이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경제 때문에. 자, 선거제 개편.
짧게라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거제 개편은 저는 크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요. 이제 총선을 1년 정도 앞두고 있는 시기에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사실상 선거제 개편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우리 연동형 비례제 바뀌었던 그때 제가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아, 예, 예. 정세균 의장, 우리 그때 김영호 의장, 예. 주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가 청년 막내로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예. 온갖 좋은 얘기들을 꺼내지만 결과적으로 나왔던 마지막 결과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엉성하게 꼬였고 예. 위성정당 탄생으로 정당 정치를 오히려 희화화시켰습니다. 그 잘못된 위성정당의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바로잡는 건 빨리 해야 되고요. 그 외적, 그거는 해야 되죠.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외적으로 지금 막 의원 정수를 늘리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막 이걸 어떻게 용인하냐고 정서가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잘못된 문제를 빨리 바로잡고 그리고 난 다음 선거제 개편은 내년도 총선이 아닌 그 다음번 선거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의 호흡을 두고 국민적 설득의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대선거제는 이번에 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죠? 그러면은 네. 그거를 준연동인가 위성정당을 바로잡는다면 제가 네. 생각할 때는 뭐 병립제로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비례대표를. 네. 뭐 정의당이 원치 않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않는 상황이지만 안 그러면 위성정당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데. 최악의 정당 정치 희화로 가 있는 건 바로잡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 정말 이상적인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데 내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 1년 앞 총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본인들의 다음 선거가 아닌 한텀 그 다음 선거에 대해서 중장기적 과제로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지 맨날 총선 앞두고 바로 잡는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들이 워낙 다양해서 아, 저도 예. 제가 지금 당의 지도부로 있는 터라 제 개인적 생각에 예. 조금 부담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 현안에 대한 질문은 끝났고요. 네. 그 좀 부드러운 그거로 어때요? 윤 대통령 뭐 이렇게 이 커닝님 같기도 하고 뭐 그러실 건데 네. 이 개인적으로 그래도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오랫동안 네. 생활을 같이 하고 했잖아요. 뭐 밥도 이렇게 요리도 잘한다는데 잘합니다.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뭐 고기도 직접 이렇게 주물럭 만들어서 꺼서 주기도 하고 네. 참 잘해요. 그러니까 요리를 떠나서 본인이 직접 밥을 만들고 누군가한테 그 요리를 내어준다는 건 사람에 대한 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사람 좋다, 정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그 사람들의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은 온갖 야당에 대한 그 정치 공세가 워낙 크고 대립각의 구도가 많이 서 있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따뜻한 마음이 있고 본인에 대한 정치적 사익, 사심보다는 그래도 어떻게든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을 만들어준 국민들께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진정성만큼은 조금 믿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이제 옛날부터 술자리라든지 이렇게 사람들 자리에서 90% 자기가 이야기 다 한다 이런 말은 저도 이제 그 가까이 했던 친구들 예. 검찰에 관계했던 친구들한테 이야기 그 들었었는데 본인도 같이 있었을까요? 실제 네. 그렇습니까? 제 이야기 많이 듣던데요. 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경청을 합니까? 경청합니다. 그리고 아.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해봤던 사람이라면 예전에 한번 만나서 했던 얘기들을 다 기억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사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도 많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지만 본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화까지도 꺼내서 다시 한번 꺼낼 정도로 한 명 한 명 사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혹시 있습니다. 혹시 우리 최고위원께서 전주구 정의기원 사재단이 네. 드디어 윤석열 퇴진운동이 나섰는데 좀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할 네. 의향 없습니까? 아, 그러지 마시라고? 네. 오해하고 있다. 오히려 뉴스가 이렇게 토막밖에 안 나오는 뉴스에 더 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아, 그래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소통이 네. 원하다면 가서 네. 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본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저는 이제 그 이 당원 투표였기 때문에 좀 국민들한테 저는 어떤 사람이다. 네. 저는 이런 희망과 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폴리뉴스와 대담을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28살의 기초의회 의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크 보죠.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단계를 밟고 경험하고 성장해 나가는 정치가 대한민국에 좀 고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정치가 뭔가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만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정치를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일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정치 변화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의 나이지만 국민의힘 집권당의 두 번째 2등으로 최고위원이 당선됐는데요.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당원들의 마음도 우리 당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여의도 정치 지켜보면서 한숨 그리고 참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들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의도 정치에 대한 안 좋은 문제들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 삶에 좀 그 걱정들을 덜어드리고 정말 속이 시원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변화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갖고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